두피 투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사고, 살인, 사망 이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뉴스에 그게 좀 그냥 반사적으로 보고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용산역 그 모니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지리산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누군가가 잠깐 소변이면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저 밑에 유기된 시신이 향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누굴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기록을 그 일대 남원, 뭐 임실, 순창 다 경찰들이 찾으러 다닐 텐데, 근데 그 형사가 갑작스럽게 테이블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 행방불명된 미아찾기 우표국이라는 50명 정도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예. 그날 지쳐서 딱 앉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88 올림픽 때 찍었던 이 태극기 이거 하는 그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종자를 찾으려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예. 예, 마지막에 찍었던. 근데 나이를 보니까 24살 되는데 8살 때 사진이 제출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기는 이해 같은 거야. 그래서 올라오고 직감적으로 예, 그래 올라와요. 그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는 별거 중 아버지가 이해를 데리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종신고를 내고 아버지가 예. 그럼 왜 사진을 그걸 냈느냐 대답을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협조해줘서 유전자 분석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신 빙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야? 실종되시고 어디 다른 데 수용되셨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 다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요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뛰어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웅벽 옆에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니까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의 벗기고 뭔데 실화파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투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투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네.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측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고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서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실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많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네.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서면대한테 가서 스파이프로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이제 부검도 조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 발생한 일반 사건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희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부검 감정서가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이제 단초가 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부검이 참 어렵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시신을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감정서를 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서를 쓰다 보면 이분이 왔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유원지에서 프린스 차량이 유원지로 불러서 내려갔죠.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려면 탑승자니까 차량 내부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야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머리나 이런 쪽에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동심원 배열인데. 근데 그것은 차량 구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 손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서 뒷면에 썼어요. 그리고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하다가 그 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에서 PD가 찾아왔는데 이 모양을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제 감정서가 그게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PD가. 그리고 한 30분쯤 더 뭘 들고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예요? 마늘 찌는 공이죠. 예. 그 몽둥이가 생긴 거 있죠. 아, 예, 예. 그걸 들고 왔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것도 있고. 아, 이거.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년인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참, 그것이 네.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있고 그래서 경찰이 피정자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서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남은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인가?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아,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것이 자기 동으로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아,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 그래서... 아,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참...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
그냥 무심코 지나 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예,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왔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야. 제가 그런 말을 즐겨 써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어차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미리 작은 사건을 놓고 경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해결하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요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요. 원래 사실 윤일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간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입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있다가 남들이 속삭속삭거리는 거를 그걸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떨구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네. 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그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합성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군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휴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을 제가 부검하게 되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비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막 화마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는 멀쩡했는데 어머니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꽤 받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이분이 사연이 원래 그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과 파양을 두 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이제 그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알라붙은 자국을 보고 돌아가시던 얼마나 마음이 본인도 홀로 자라셨는데 아이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요.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때
아이를 지키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20대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4살 베개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23살 남호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본인 걱정보다도 그 이제 남겨진 예, 우리 자녀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좀 컸을지가 아 이게 참 외모를 좀 자세히 보게 돼요. 왜요? 외모를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시신의 모양을 자세히 유심히 좀 살피시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뭔가 대충 나오나요 느낌이? 네 얼굴을 보면 뭐 정확하게 무슨 병 무슨 확실하게는 안 나오지만 황달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황달이 있는지 아~ 눈꺼풀 결막 좋아해. 보고. 질식사가 맞다. 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아, 혹시 저희들도 보면 좀 이렇게 나오시는 게 있나요? 네, 건강하시고. 네. 아, 그래도 좀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조금 뭐 네, 요 느낌 뭐 아유, 저는 그 정도 관상가 뭐 관상가는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거울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혹시 아니, 아침에 내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아니, 거울 보셨어요? 교수님. 건강하다. 힘들죠. 건강하다. 아니다. 괜찮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네. 교수님이 약간 교수님은 왠지 모르게 영화를 보시다가도 왠지 좀 범위를 금방 일반적인 영화 관람객에 비해서 금방 이게 잡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 눈여겨보는 게 시신의 상태. 아 그러니까. 네. 우리는 주인공의 대사에 집중하는데 그렇죠. 아, 교수님은 딱 네, 쓰러진 그 시신의 상태 이런 걸 네, 보거든요. 뭐. 좀비 영화 봐도 좀비의 상태를 보면서 아 저거는 그게 법의건축학적으로 아닌데 저거는 막 이런 뭐 쪽으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의 부패 단계에 따라서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저는 뭐 워킹 데드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저렇게 근육에 힘이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미없죠.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아. 네, 저는 그분의 인생에 저는 절대로 조연도 아니고 옆에 뭐 지나간 사람 1, 지나간 사람 2 정도 되는 카메오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오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모든 어떤 사연이 있는 돌아가신 분이든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 깊게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밝혀드리고 그리고 예쁘게 잘 봉합해 드릴게 제가 잘 꾸맵니다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좋은 곳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마지막엔 꼭 좋은 곳에서 좋게 밝은 얼굴로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아 너구나 마지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걸로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하는 일이 뭐 사건의 재구성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어떤 사인인지 사건 전체를 구성하기를 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제가 구성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요.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그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만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닌 확신. 확신이 과학자로서는 확신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초능력이죠. 그게 초능력이에요. 네.